시그널이 보여진다고 해요. 그첫 번째 이제 경고 시그널은 내 네트워크에 최근 두세 달간 PV의 성장이 없다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자가 소비와 소비자 만들기는 아메이 사업의 가장 기본 단계인데 이것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운동량 자체가 적다는 뜻이다. 소비자 만들기는 사업자들이 입을 열고 발을 움직이면 발생하는 것이라서 대체적으로 운동량에 비례하는데 그런데 이 운동량은 또 열정에 비례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파트너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극복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고 시그널은 내 네트워크에 최근 두세 달간 신규 회원이 없다. 나를 포함해서 다운 파트너들도 사업 설명을 요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핵심인 사업 설명이 중단된 네트워크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사업이 처지는 것은 나의 열정 부족과 앞에 말했던 운동량 부족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경고 시그널이 보여지면 나의 열정 회복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나부터 먼저 미팅에 가려고 하고 책도 읽고 음원에도 집중해서 소비자 만들기와 초대에 의도적으로 더 극성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상황일 수도 있고 다음 파트너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활발하게 바꾸어 나가는 게 바로 리더고 이내 네트워크는 열정 내 네트워크의 열정은 나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열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